뮤직비디오가 이게 웃었더니 배고프네요. 정말 이거는 근데 게임이 아니라 그냥 괴담이에요. 쯔꾸루 괴담이야, 뮤직비디오 이런 거는. 이 게임은 괴담을 배경으로 하여 만든 공포 게임입니다. 괴담이 픽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실황은 매너를 지키는 하에서 환영합니다. 회사 동료가 죽었다. 맨손으로 바위를 오르는 행위, 프리클라이밍을 즐겨하던 놈이었다. 그런 위험천만한 취미였기에 본인도 목숨에 많은 위협을 받았던 듯했다. 게다가 독신인 나와는 다르게 그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어여쁜 부인과 귀여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유복한 가정. 목숨에 많은 위협을 받는 취미를 뒀는지 가정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는 듯했다. 그러던 그가 나에게 언제 부탁을 한번 했었다. 내가 혹시 죽을 때를 대비해서 유언 비디오를 하나 찍고 싶어. 뭐라고? 유언 비디오라니? 너 제정신이야? 네 가족은 어쩌고? 프리클라이밍이 위험하다는 거 알고도 그렇게 고집하는 네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냥 이 기회에 그만두는 게 어때? 가족들도 안심하고 좋아할 거야. 안 돼. 프리클라이밍을 그만둔다는 의지는 꺾을 수 없어. 그래. 기분은 꺼림칙하지만 네 뜻이 그렇다면 고마워. 잠깐만 기다려. 그럼 촬영용 카메라를 가져올게. 됐어. 촬영한다. 시작했어? 조용한 분위기로 인사해. 활발한 분위기로 인사해. 뭘로 할까요? 활발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여러분들의 선택은? 근데 뭘 해도 답정너 아니야, 이거? 활발한 거요? 그래, 이왕이면 유언 비디오는 활발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K입니다. 여러분의 남자 K입니다. 딸 보고 있나? 아니 지금 내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저는 하늘에서 쭉 지켜보고 있을게요. 뭐 나를 키워준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부디 웃는 얼굴로 보내주세요. 딸, 아빠는 하늘을 위해서 쭉 지켜보고 있단다. 그럼 안녕. 뿅. 물론 이걸 찍을 때 동료는 살아 있었지만 정말로 반년 후에 죽어버렸다. 뿅 하고. 사연은 클라이밍 중에 실족으로 인한 사고사로. 클라이밍 동료의 말로는 떨어질 경우에도 괜찮도록 안전 매트를 깔고 오른다고 한다. 하지만 K의 경우에는 그 낙하 예상 지점에서 너무 벗어나 떨어졌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장례식은 정말 비참했다. 비장했다. 통곡하는 K의 부인과 딸,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K가 실족사라니.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나는 전에 찍어두었던 비디오를
가족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내가 K의 비디오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자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친척들 앞에서 보여주기로 했다. 여보. 아이고 아들아. 아빠.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 하자 가족들이 울기 시작했다. K가 죽게 된 건 정말로 유감입니다. 일단 이것도 공양이 되니까 꼭 봐주세요. 동영상을 재생했다.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잘못 찍기라도 한 건가? 아, 다행이다. 이렇게 어두웠었나? 안녕하세요. K입니다. 딸, 보고 있니? 지금 이 동영상은 제가 괜찮은 거... 뭐야 이 잡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나... 아빠는 죽고 싶자! 뿅. 이딴 걸 보여주려고 여기로 온 거였냐? 어르신, 저는 결코 이런 걸 찍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비디오는 바뀌어 있었다. 가족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통곡을 했고 K의 아버지는 왜 이런 걸 가져왔냐며 주먹을 날리셨다. 부인의 남동생이 명은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달래준 덕분에 그 자리를 수습할 수 있었다. 난 바로 이 파일을 처분했다고 하고 모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파일을 삭제하지 못했다. 영상이 워낙 꺼림칙한 것도 있었고 저주라도 들어있을까봐 차마 손을 대지는 못할 것 같았다. 통째로 없어버리자는 마음에 USB를 절에 부탁해 처분시켜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절에 갔다. 주지스님에게 처분을 부탁하기도 전에 USB를 보자마자 이런 물건은 맞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아, 여기는 USB네요. 우리가 그때 읽었던 그 괴담엔 그냥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그죠? 대신 영혼을 정화시켜준다고 하는 곳을 가르쳐주어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부했다. 그곳의 신관에 의하면 원래 K는 비디오를 찍자마자 죽었어야 했다고. K는 비디오를 찍은 시점에서 나락으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그 직후에 사고로 죽었어야 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반년이나 더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게이가 어째서 반년을 더 산 건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족, 목숨을 걸면서도 했던 취미에 대한 갈망. 어째서 녀석은 반년 후에 죽었었던 걸까? 끝. 와, 엔딩 봤어. 자, 이 게임에서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괴롭겠네요. 아마도 우리가 진지하게 한다를 선택했으면
게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 자유도가 너무나 엄청난 게임이었어요.